약한 절반을 얼마나? 얼마를?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게 물질의 욕심이 사라져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 왜 받았어? 주님이 머무르셔서. 그 얘기야.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에 주님이 머무르셔야 돼. 보세요. 주님이 막 지나가는데 수천 수만 명이 쫓아다녀. 아시잖아요. 한번 말씀을 외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장정만 5천 명이요. 그러면 대충 얼마나 따라다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멘. 크게 좀 해봐요. 난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를 한마디도 내가 예화라든가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을.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데 보세요. 주님이 막 쫓아다니고 막 예, 그래도 그러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가 그 여자는 12년 동안 못 고쳤어. 별짓 다 해봤겠지. 안 돼.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많잖아.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 말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들어요. 예, 복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그분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만 만나면 산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 낫겠습니다라. 그 믿음을 가지고 수천 수만 명의 대열에 들어가가지고 촥촥촥촥 들어가가지고 옷깃을 살짝 여기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쩔치고 하면 막 잡아 땡기고 소리 지르고 별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니오. 근데 살짝 만졌는데 우리 주님이 머무르신 거요.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췄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섰어요. 아멘. 머무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지금 손을 댄 자가 있다.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 한만도 제자들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잡아당기고 밀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살짝 만진 얘기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막 잡아당긴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내가 해석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 아니야. 지금이요.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성경에 보면 지금 나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요. 보라, 지금은 이게 나오라는 단어죠. 그죠? 내가 두 달 동안 애원 단어라 써먹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다. 오늘 지금 이 시대 우리 원장님 계속 외치잖아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 이거. 아멘 하세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아멘. 교회가 지켜져야 나라가 사는 건데 거꾸로 돌잖아 지금 시대가. 지금 젊은 애들 뭐 그냥 안티들 기독교를 나 없애려고 별짓 다 하는데 그 나라 다 망하는 일이거든. 아멘. 지금 왜 안 하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무식하니까 그런다지. 원장님이 나라 사랑 나라 사랑하는데 저분이 얼굴 보세요. 무식하게 생겼나. 할렐루야. 에? 맞잖아요. 아멘 좀 해요. 그래서 배울 만큼 애지간히 배우신 분이요. 아멘 해봐요. 연세대학교, 장로신학대학교 뭐 각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3개, 4개 받은 분이야. 저분도. 맞잖아요. 나도 저분한테 영향을 받았어. 할렐루야. 나도 무식한 것 같아도 그렇게 무식한 자가 아니야. 나요 보통 똑똑한 목사가 아니야. 왜 똑똑하냐고 물어보면 알려줄게. 왜 똑똑하냐고 물어봐야 알려준다니까. 왜 똑똑하냐고 안 물어볼래? 물어봐요. 아유, 모르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나는 진짜 아는 설교만을 해. 아멘이 아주 출장 가졌어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해요. 걔도 배울 만큼 나도 한 사람이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한 거예요. 나도 건전한 교단이고 제일 큰 교단에서 목사고. 아멘 해요. 그렇게 말어. 더 얘기하면 교만하다 할까봐 안 해 내가.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맞잖아요. 나도 옛날에 애들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고등학생도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대학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나 그랬으면 됐잖아 내가.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나라가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한다. 그것만은 사실이에요. 아셨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쌈박질하고 으르렁거리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 대접하고 자랑하고 공치사하지 말고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아멘 해봐요. 봉사할 때 잘 들어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일하되. 아멘해요.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주의 일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게 결집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착착착착 읽어준 거예요. 지금 내가. 아멘해요. 정신 차리래. 그게 스타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찾는 게 뭔지 알아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아멘. 은혜 받는 게 뭐요? 주님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주님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시몬이 거지가 됐지만 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왜 부자가 됐을까요?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오르사. 주님이 그 배에 오르사. 이게 중요한 거 스타트요. 그리고 육지에서 뛰게 하시고 앉아갖고 주님께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은혜 받게 한 다음에 순종하게 하고 순종할 때 축복이 오게 하고 축복이 오게 하니까 영적으로 변화받아가지고 내 곁을 떠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쓰임받는 종이 되었잖아요. 세상의 목표가 돈, 명예, 권세가 아니고 예, 잘 들어요. 주님 따르고 복음이 첫째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 그렇게 베드로가 삶이 바꿔진 거예요. 주님한테 은혜 받고 나니까 고기 많이 잡고 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맞습니까 제 말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 자, 오늘 시간이 정해진 시간 동안 이런 얘기 다 못하고 말씀을 빨리빨리 이어져야지. 오늘은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자. 아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자. 아멘. 잘 보세요. 계절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신병자 소리 들어요. 맞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있죠. 우리나라는요. 맞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사실은. 맞습니까?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구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신랑이 남편이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겨울에 링크를요 1500만 원짜리를 롯데백화점에서 착 사줬어. 아, 이 동네 봐봐. 이상해요? 너무 고마운 거야 남편한테. 그래서 겨울 내내 따뜻하게 입고 다녔어. 따뜻하게 입고 다녔는데 아 너무 고마워서 8월 첫 주간에 그거 입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왔어.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웃고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그건 겨울에 입는 거지 여름에 입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계절을 구분 못하니까 다 비웃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시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시란 말이에요. 그냥 알라가지 말고. 성경은요, 이렇게 저는 세 가지 요약을 잘해요. 왜? 집중하고 잊어먹지 말라고. 성경 66권 전체를 세 가지로 딱 요약해요. 하나님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간단하잖아요. 악령이 뭐냐? 첫날 내가 설교했지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자. 성자 예수님을 뭐로? 구세주로 만나자. 성령 하나님을 뭐요? 보혜사로 만나자. 이거 한 시간 동안 첫날 했기 때문에 복습은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세 가지. 악의 세력 그러면은 간단해. 세 가지 사마귀. 그럼 끝이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사마귀가 뭘까? 사탄마귀 귀신. 아, 이 동네는 이렇게 감동이 못 받냐? 아멘 해봐요. 딱딱딱 요약하는 게 이해가 빠르잖아요. 아멘. 자, 시대는 뭐냐? 따라합시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요. 아멘. 여러분,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 말세예요. 잘 보세요.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말세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이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아멘 해봐요.
자, 또 쉽게 설명할게. 성령께서, 아, 성부께서 성자 보내주셨고, 성자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이걸 분석을 해보면, 맞죠? 자, 구약 성경은 뭐요? 신약의 예언이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언의 성취가 신약 성경이고, 맞죠? 오신 예수. 믿음의 아멘. 그리고 보내주셨고, 또 성자께서 뭘 보내주셨다? 성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 뛰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증명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어떻게 했다? 승천. 예수님이 5대 사건, 첫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시고 탄생.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세 번째,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사시고 부활. 성경의 예언대로, 어떻게 했어요? 네 번째, 어떻게 했어요? 감람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 이것만 아직 남았어요. 아멘 해봐요. 네 가지는 다 이루어졌어, 지금.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어. 다섯 번째, 이것만 이루어지면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때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말세. 말세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 이미 예언되기를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능력받아야 살아가요 지금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 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영으로 오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은 여기 왜 왔니? 왜 왔어? 이게 자꾸 나와. 진짜 속상해. 아, 뭘 이렇게 잘났다고 아멘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양반 왜 저러나 그럴 것 같아도요. 속에서 울렁울렁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 목사나 성도들 다 보면 똑같아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정말 아주 징그러운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장양이 목사 앞에 나온 게 아니잖아. 신앙생활에 예배 시간에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 장로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장양이 목사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김성광 원장님 앞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고 저도 여러분 앞에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여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수줍을 것도 없고 절대 안 그래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실수 안 하는 거 두 가지. 첫째,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설교하다가 졸아본 적이 없고요. 아멘. 두 번째,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봐도 얼굴 하나 빨개지는 법이 없어요. 깨달음에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많이 모일수록 더 신바람 난다. 영혼을 깨우치니까. 제가 우리 한국 교회 대교회들 안 간 데가 있어요. 여의도 순봉교도 가고 뭐 안 간 데가 어디 있어요. 예? 맞잖아요. 감리교 하면 승희 감리교 5만 명이요. 거기도 세 번이나 가고요. 주한장로교회 뭐 세댄교회 뭐 크다는 데 안 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전전 한 두 달 전에 저기 의정부 광명교회 집회를 갔는데 최남수 목사님 거기 15,000명 모이대요. 글쎄 그 더 신바람 나 설교하는데 아멘 안 하시오?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뭐가 여러분들이 뭐 목에 힘줘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 걸리잖아요. 아멘. 은혜 받은 간증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배가 아파 이렇게 위가 빵꾸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 변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늘 설교할 거예요. 성령 임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거든요.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게 힘쓰고 아멘 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에? 자기 것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욕심이 없어져요. 아멘 하세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거든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잖아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아멘.
사울이 바울일 때 은혜 받고 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분투보다도 못한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주님 만나서 은혜 받고 말씀에 깊어지니까 주여 내 곁을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엎드려버리잖아. 발 앞에 엎드려버려 엎드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엎드려. 세상의 원칙도 그래요. 벼이삭도 보세요. 벼이삭도 연글지도 않는 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이 세상에 눈을 콕콕 찔러서 눈병 오르게 만들어. 근데 벼이삭이 연글으면 연글수록 고개를 팍팍팍팍팍팍 숙여. 저도요 농부의 아들이라 알아요. 근데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그 벼가 말을 안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 주인님 내가 지나가니까 주인님 고마워요. 이렇게 연글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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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같았고. 아멘 안 하시오? 은혜를 몰라 은혜를. 그게 또 달란트 비유에도 나온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몇 개 써. 아셨죠? 한 달란트 받은 게 아마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을 안 했어도 의미는 그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한 달란트 몇 개입니까? 조금. 그래 묻어놨다 그냥 가져왔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있는 걸 뺏고 내 쫓아버렸어. 아멘 안 하세요? 성경이요 성경.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왜 나는 다섯 달란트 산 맺고 나는 두 달란트 안 맺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 예? 겸손하게 두 달란트 받았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갖고 배에 이익을 남겨놓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맞습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를 장난하십니까? 나를 힘들게 다섯 달란트에 맡깁니까? 저 사람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줬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해봐요. 아, 힘겨운 일을 맡겼어도 열심히 해서 배로 이익을 남겼더니 똑같이 축복 주더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정신 바짝 차려요. 오늘 이 말씀만 듣고 가도 오늘 본전 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겸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별의별 비결이 다 나오대. 망하는 비결도 나오고요. 아유 성공하는 비결도 나오고 성경에 다 나와. 지옥 가는 비결도 있고 천국 가는 비결도 있고. 지옥 가는 비결이 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뭐 성경이 나오잖아. 믿어야 천국 가는 거고. 믿습니까? 자, 망하는 비결은 뭐예요? 교만 떨으면 망해. 성공하는 비결은 뭐예요? 겸손하면 성공해. 왜냐면 성경에 나오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다. 맞죠? 성공은 뭐예요? 겸손하면 돼. 겸손.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들어 써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데. 자, 이런 말 하게 하지 마세요. 진도 나가야 돼요. 어? 아멘. 이제 주님이 오실 것만 남았어. 이걸 말세라고 그래. 말세라는 뜻은요. 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심판하러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니까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이게 말세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어느 때요? 말세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타금 일어나라. 아멘. 위로의 박수요. 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 고마워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못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 목이 좀 그래. 아주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목이 컬컬해. 할렐루야. 근데 여기 참 기도원의 공기가 너무 좋아. 오늘 아침에 저 바깥에 큰 도로까지 왔다 갔다 한번 산책을 했는데 이야 기가 막혀. 공기가
유산소 운동하면서 그랬더니 피부가 더 고와지더라고. 아멘 해요. 아주 좋아요. 아이 기도 너무 좋아 진짜. 원장님 내 집 여기다 하나 줘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 저주 하나 줘주실래요? 기도 목사님 방 옆에도 하나 교회 하나 내 집 하나 줘주시면 내가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은퇴 후에 여기 올까 내가. 할렐루야. 아멘. 저 어르신이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분 이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면 그 다음에 내가 이어서 또 하면 어떨까. 아, 십자가 교회 마무리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십자가 교회를 제가 저 보세요. 얼마나 원장님 좋아하세요. 저렇게 기뻐하는 거 봐. 저분한테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오늘도 전사님들 이 교육자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 저렇게도 해도 욕심이 없는 분인데. 예? 진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저분이 솔직히. 근데 뭘 저렇게 그 십자가 교회 그 전충하자고 막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솔직히 저런 소리 하는 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예요. 저런 거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 아주 용감한지 담대한지 나는 몰라도 계속 하는 걸 보고 내가 놀래버렸어요. 아멘. 저게 뭐냐면 그냥 오직 사명이고 진짜 올인하고 싶고 그 십자가 교회를 짓고 싶은 그 열정과 사명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누가 뭐 기분 나쁘건 좋건 싫어하건 좋아하건 하건 안 하건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대박이 터지는 날이 와요. 내가 지난번 설교했지만 여러분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들이 막 헌금하라 강사가 또 헌금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시험 드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은 모든 원리가 선택은 자유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헌금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천국 가고 갈 자유도 있고 지옥 갈 자유도 있는 거요. 맞습니까? 여기 부흥에 올 자유도 있고 안 올 자유도 있는 거고. 왜 틀렸어 제 말이요? 성경이요 이게. 그 감동 오는 대로 하라는 얘기는 뭔가 느낌이 오고 사명이 오고 아 확신이 오고 이런 사람은 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저도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야 기도하자 전도하러 나가자 선교 나가자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우리 교인들 여기 몇 명이 있지만 물어보세요. 1년에 저하고 한 4번 정도는 애국에 같이 나가요. 선교지 사할린도 가서 이번에 집회하고 오고 저기 우둔타이 가서 헌당식 하고 오고 좀 있으면 이제 아프리카 이제 우간다에 가서 건축하고 세계 건축해서 또 헌당식 하러 가야 되고 정신없어. 선교 저도 많이 해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잘 들으세요.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요. 하는 사람은 계속 열심히 하고 그 자기 자유요. 사명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절대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앉아있잖아요. 헌금도 안 해가면서 말이요. 아멘 해봐요. 여기 보세요. 첫째 따라합시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비법이에요. 목사님들이 막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한다고 해서 너 우리 기도원 오지 마. 그런 적이 없어. 원장님이 여러분 헌금 안 한다고 해서 여기 오지 마라 그러고 너 밥 먹을 때 앞에 딱 서가지고 너 헌금 안 했으니까 너 밥 처먹지 마.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깨놓게 얘기하고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다고 밥 못 먹게 하고 여기 집회 참여 못하게 한 적이 없다 이거죠. 믿음의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못 하면 된다. 못 하면 되잖아요. 아멘해요. 지금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없어. 쉽게 말하면 삼계탕.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하나 푸는 거야. 그런데 아 우리 원장님이 단에서 말이요. 야 10억을 해라 10억. 할 사람. 그리고 손 다 들필대. 이거 하는 건 없어 또. 근데 든다는 얘기는 목사님 힘내세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뭘 손도 안 들어줘. 아 손 드는데 돈 들어요. 아멘 해봐요. 맞잖아. 아멘 하는데 뭐가 돈 드냐고요. 아 용기를 주고 긍정의 뜻이거든. 아멘이라는 말은. 할렐루야. 아 손 드는 거야. 손 들어. 못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못 하냐. 없는데 어떡해.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중환자실에서 숨이 까딱까딱 곧 넘어가.
다 넘어가는데 목사가 전도해라. 여러분 지금 숨쉬기도 힘들어갖고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냐,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열정은 있죠. 나는 원장님 얘기하는데 나도 돈 있으면 진짜 원장님한테 1,000억을 갖다 주고 싶어. 진짜 다 내 마음에 진짜 이거 알아주셔야 돼,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없는 걸 어떻게 1,000억을 갖다 주냐고. 내가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받으세요. 이 기도원에서, 어? 기도원에서 자꾸 그냥 이상하게 비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원에서 좋은 얘기를 하란 말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이죠? 없는 데 어떻게 해요? 저 뒤에 우리 저기, 안수 집사님 아까 대화하는데 감동받았어.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방송국. 저 언론계통에 있는 분인데요. 언론 방송 이렇게 있는 분들이 저런 마음 가진 게 쉬운 게 아닌데, 나라를 사랑하는 게 보통이란 게 아니에요. 나라 사랑. 그래서 원장님이 기도원에 자주 오신대요. 목사 원장님이 너무 좋아서. 애국, 애국. 나라 살리자. 아멘 해봐요. 참 저런 분들이 하여튼 150살 살았으면 쓰겄어, 나는. 할렐루야. 안수 집사님인데 저렇게 사명이 있더라고요. 앉아있는 거죠. 나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려고 원장님이 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때문에 이래요? 아멘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으세요. 못하는 거요. 그나마 세 번째. 어려워도 뭐요? 따라 합시다. 하면 된다. 여기서 또 아멘이 점점 겨들어가. 어려워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멘. 저 포항에 가면요. 포항에서 40분 차 타고 들어가면 영덕이라고 있어요. 영덕군, 영덕읍이 있어요. 그 영덕읍교회 한 7, 800명 모여요. 통합지 장로교인데 제가 붕해를 딱 갔었는데 그냥 운전도 하고 막 봉사하고 작업 같이 입고서는 일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직분이 뭐냐니까 장로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냥 뭐 막 노동자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겸손해요. 그 공무원이요. 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더라고요. 영덕군청에 근무하더라고. 아멘해요. 막 시간 내서 막 집회 때마다 봉사하고 강사들 섬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어렵지요. 시골에서 어촌에서. 맞잖아. 공무원이 무슨 돈 있겠어. 그런데 옥합을 깨서 들어서 내 금액을 얘기 않겠지만 교회에 하여튼 건축할 때 하는데 교회에 헌신을 엄청나게 하되 믿음이 생겨가지고 설교 듣고 자녀를 위해서 심자 했더니 옥합을 깨뜨려서 정말 심었어요. 아멘. 그러면서 아들만 둘인데 하나님 우리 아들 주님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내가 뭐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골이지만 우리 아들 두 놈을요. 내가요 억울한 사람 이 나라가 없게 해주세요.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아멘.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을 둘 다 하나는 이 판결하는 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는 검사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 아멘. 지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어려워도. 그랬더니 그대로 됐까 됐게 됐지. 큰아들은 대구 고범인가? 거기 현지 검사고요. 작은 아들은 여기 의정부 지원. 여기 가깝죠? 의정부 지원의 현직 판사요. 아멘이. 아주 출장 가셨나? 남 잘 되네. 현직 판사라니까? 찾아봐. 성은 배씨. 장로님이 배장로님이니까. 믿으면 아멘. 내가 이름 가르쳐 주잖아. 영덕읍교회. 배장로님 계신가 안 계신가 검색해봐.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장로님 이름이 쭉 나오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정말 힘들어.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가 장장로님이셨어요. 보통 장로가 아니에요. 장장로님. 나 거짓말 안 해요. 우리 아버지 장장로님이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통 권사가 아니에요. 왕권사님. 우리 어머니가 왕씨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우리 집이 10남매거든요. 몇 남매? 아, 10남매 중에 내가 10번째 낳았거든요. 아시죠? 자식 사랑, 내리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면 10남매 다 바깥에 나가라고 저만 남겨놓고서는요. 그냥 옷도 사주고 양발도 주고 막 잠바도 주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나는 얼마나 이뻐했는지. 얼마나 이쁘면 동네 막내 다니면서 장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우리 강아지 저 강아지 내 새끼 저거 쌍둥이 이랬다고요. 내가 얼마나 귀여우면 강아지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드린데. 아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집이 농사를 가난한 집도 아니에요. 한 50여 마지기 졌거든요. 우리 고향에서. 충청남도 논산군 송도면 3월 210번지가 내 고향인데 그렇게 졌어요, 진짜.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싱거무신 한 안 사주고요. 내가 왜 가는 곳마다 이 부흥회 가면 이 간증을 해요. 검은 거무신 사주고 찢어지면요. 꼬매가지고 빼빠질해서 돼지 본드칠해가지고 묶어주고요. 아시지? 다 해봤으면서 아닌 척 하지 마요. 예? 와, 진짜. 또 찢어지면 또 본드칠하고 돼지 본드 아시잖아요, 그거. 예? 자전거 그 튜브 찢어가지고 다 붙이고 말이야. 와, 창피해서 말이야. 아버지, 나 싱거무시 하나만 사줘요. 그걸 안 사줘요. 그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왜 저러나. 우리 아들들이 제가 목사로서 너무 이렇게 헌신하고 지네들 신경 안 써서 그런지 우리 아들 두 놈이요.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고 있죠. 근데 목사를 안 해요. 신학도 안 가고. 내가 그래서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나는 야, 네 마음대로 하라. 너는 돈 벌어서 장로돼서 물질로 주의 좀 돕는 자가 되겠다 하니까 돈이나 많이 벌어라. 그래서 벌써 지금 사업한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뉴욕에서 사업장 8개나 갖고 있어 지금. 그게 하나님이 축복 주잖아요. 믿음의 아멘. 그렇게 하시는 애들은 뭐 그런 사명이 있고 그만큼 저도 장로 아들로서 상처가 되는 거야. 아버지 저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농사만 지면 구루마루 막 쌀을 막 싣고요. 교회에다가 바치러 가는데 십남매 이름 다 적어가지고 자식 이름으로 막 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속상하면 예? 제가 우리 어머님 우리 형님들 다 불러가지고 응원부대 불러갖고 그 구루마를 딱 잡고서는 열 가만만 빼 다섯 가만만 빼 그러면 우리 장장로 안 돼 결국에 권사도 못 이기고 자식도 못 이겨. 그때 섭섭하고 상처받은 게 있지만 목사가 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아멘. 그때 심었던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살고 얼굴이 환하게 살잖아. 아멘. 믿어줘요 이거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원리가 그거요. 이게요 세상 말로 말하면 노력 끝에 성공 그러잖아요. 맞잖아. 세상 사업하는 사람들도 노력한 만큼 얻는 거지 게을러 터진 자들은 개미한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했어 주님이. 아멘 해봐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으란 말이에요. 성령을.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깨달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힘껏 자녀를 위해서 심고 예? 여러분들 예? 성전을 위해서 심고 아멘 해봐요. 집회 시간마다 심고 사모하고 매달리는 사람 치고 응답 못 받은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믿음의 아멘. 그래서 애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고 믿음이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형편이 어려우면 못 하면 되는 거지 불평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사람 있고 어려운 사람 가운데서도 옷값을 깨트려서 자식을 위해서 심다가 대박이 터진 사람도 있다 이 말이지.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정치인인데 내 이름은 안 밝혀. 정치 얘기할 것 같아서. 큰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빠지고 예? 세상에 흐리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 줘서 대학 교수가 되고 동생들이 다 여기 서울 지검인가 뭐 어디에 다 하나님 앞에 검사로 쓰임받고 전부 길이 열려요. 저희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 기도하고 심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더라고요. 이 어려운 정치판에서도 믿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누가 나를 건들 자가 있냐고요. 아멘. 세상을 두려워할 것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시라고요.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걱정하지 마요. 안 죽어요.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까지 불었어도 지가 먼저 죽어버렸어. 다윗을 죽이고 쿠데타 일으켜서 뭘 해보려고 했던 압살롬의 아들이가 지가 먼저 압살롬이가 압사당해 죽었잖아요. 아멘. 맞죠? 그날이 옵니다. 이 나라도.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남을 자꾸 죽이려고 하면 지가 죽어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면 지가 비판받고,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기도원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축복을 주기로 맘먹으면요, 장마비와 같이 쏟아 부어줄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요. 그냥 십자가 교회 우리 원장님 저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막 성도들에게 애치지만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좋은 날이 올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 라스베가스 가면요, 그 유다주라고 하냐, 뭐 무슨 주? 그게 무슨 주죠? 유타주에, 이야, 거기, 쨍빛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그 라스베가스 가면요. 다 100명 미만 교회, 한인 교회들이. 근데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 순복음교회예요. 거기를 제가 세 번 집회를 갔어요. 와, 나는 놀래버린 게요. 거기서 그 교회가 이번에 새로 짓거든요. 짓는데 어떤 분이 그 교회 전도사인데요. 사업하다가 사명받아서 전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10억인가요? 10억? 100만 불이 10억이죠? 100만 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그것이 미랄이 돼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요. 제일 부흥하는 교회예요. 아멘해요. 순복음교회인데. 아멘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유타주에 그랜드 캐년 아세요? 어떤 할머니가 거기 갔다 왔고 어디 갔냐니까 굉장한 데를 갔다 왔다. 아, 그래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 내 입에서 말하기가 그러네. 내가 그냥 얘기해도 되죠. 그분 얘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년도 전년도 개념 이래버렸네. 그게 그랜드 캐년이라는 뜻이요. 맞죠? 거기서 오다 보면요. 그 아스팔트가요. 계란만 놔도 그냥 익어버릴 정도예요. 햇빛이 대양빛이. 안 가보시면 몰라요. 차 타고 갈 때 조심해야 돼. 그게 어떤 분이 노인 양반이 운전을 가다가 빵꾸 나갖고 이게 갈 수 없어 햇빛에서 미칠 뻔했는데 어떤 그렇게 사람 손들어도 안 태워주더래. 어떤 젊은 사람이 트럭을 타고 가다가 손들어준 게 태워준 거.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태워줘갖고 어디까지 가냐 라스베이스까지 간다고 태워다가 태워줘 죽이죠. 그 노인네를 태워줬어요. 태워줬는데 내리면서 잘 들어봐요. 명함 하나 달라고 받았어. 할렐루야. 노인이 언젠가 무슨 연락이 가면 하라고. 나중에 몇 년 지났는데 법원에서 날라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싫어하니까 들은 사람 많을 거예요. 날라와서 딱 보니까 이분이 미국의 재벌가였어. 근데 죽을 때 유언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명함을 쓰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몇 프로의 유산을 물려줘라. 아멘.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니까 몇 조더라고요. 아유, 아멘 안 하는 거 봐 진짜. 그 선을 이렇게 베풀고 심었더니 그냥 준 게 아니라 몇 달러인가? 뭐 돈이 없어서 이 트럭 운전수가 젊은 사람이 몇 달러를 주면서 빵 아주 잡수시라고 없는 줄 알고 빵 잡수라고 몇 달러를 줬어. 자기로서는 있는 거 다 털어서 줬대. 이렇게 털어서 다 털어서 줬대. 털어서 다. 오늘 여러분 헌금 다 털어서 바치라 할까 마음에 안 하시지 지금. 이거 털어서 다 바쳤어. 털어서. 이해하시겠어요? 아, 털어서 바쳤다니까. 털어서 다 바쳤어. 아멘 해봐요. 그런데 그게 몇 달러밖에 안 되는 거야. 한국 돈으로 말하면 몇만 원 되나 모르지. 있는 거 다 털어 바친 거야. 다 털어 바쳤어. 다 털어 바쳤어. 다 털어 바쳤어. 근데 그 몇 줄을 얻었다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 요행을 부리지 말고 여러분 순수하게 좋은 일 하나님 앞에 심으면 좋은 날이 오더라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심어요. 예수님 만나면 진짜 만나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사케오가 예수 만나가지고 진짜 물질의 욕심이 다 사라졌더니 하나님 축복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주잖아요. 최고의 복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이 문제는 오늘 3시 예배 때 설교할 거예요.
예고편. 그래서 이제 오늘 3시에 안수하고 암이 없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난리도 안 할 거 난리나.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300명 모일 때 갖고 1년에 두 번씩 그 교회를 갔는데 15번째 가요. 아멘 해봐. 그 교회만요. 근데 지금 5,000명 이상 모여. 그게 복받은 예화 들으면 여러분들 다 눈물 뺄 거야. 세상에 김종희 집사라고 지금 권사됐는데 간증 집회 무척 많이 나가잖아요. 세상에 이분이 혈액암 말기로 다 죽게 생긴 게 떼미고 왔어. 아멘 해봐요. 죽어도 용서 죽겠다고. 누워있는데 둘째 날도 아니야. 첫날 그냥 일어나 버렸어. 그 10년 전 얘기야.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고 너무 감사해서 부부가 머리 박박 깎고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1년에 500명씩 등록시켜 그 교회. 물어봐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한테. 제가 부흥의 15번째가 이번에 8월달이면. 아멘 좀 안 하세요? 와 교회도 성장하고 축복을 받아서 교회도요. 11,000평이요 대지가요 교회가요. 본당이 6,000석이요 새로 졌어 이번에. 6,000석. 이 동네는 놀래지도 않아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나님은 다 복이시오. 시편 138편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시고 139편 안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소원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원에 왔는지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 그리고 나의 모든 믿음을 솔직하게 보여주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같이 불러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말고 병고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오늘 3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다들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세요. 아멘. 오늘도 예물 드릴 때 옥합을 깨뜨려서 한번 심어보시기를 축원하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으로 약속하신 분은 금액 쓰고 약속하세요.